그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데.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인가요? 당연히 되죠.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혼 후에도 만난다면. 그런 걱정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여전히 마음이 넓고 너그럽네요. 궁금한 게 있어요. 미수 씨 과거의 남자가 나하고 파혼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현우 씨 엄마 모르신다면서요? 그래서요. 아시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? 그 사람이 한영민 씨라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란 거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비밀로 했어요? 지금까지 연구된 도시 이미지의 내용들은 물리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데 편의상, 길, 접경, 구역, 접점, 랜드마크 다섯 가지 형태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. 실로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. 미수 씨 과거의 남자가 나하고 파혼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 현우 씨 엄마 모르신다면서요? 길은 습관적으로 일시적인 잠재적인 움직임의 통로이다. 이게 마지막이에요. 네. 네. 아줌마 실감이세요. 네. 양파, 정력껏 주. 네. 미성 씨,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요. 지금이요? 두 시간 뒤면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드민턴을 치러 가요? 그냥 여기 앉아서 좀 쉬다가 다시 일해요. 배드민턴 치면 힘들잖아요. 아니에요. 가볍게 운동하면 피로가 훨씬 더 잘 풀려요. 저녁 때 장사할 때 훨씬 덜 피곤하고요. 에이, 아무리. 나는 그냥 여기서 쉴래요. 그럼 오늘 한번 해보고 정말로 피곤하면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. 아, 나 움직이기 진짜 싫은데. 아르세르스, 저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요. 따사야. 아, 참. 잠깐 나갔다 올게요. 이거 사람이 그냥 다 넣어주세요. 네.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업어주기. 업어주기? 미성 씨도 업을 수 있어요? 이기면 되죠. 나 이길 수 있어요? 해봐야죠. 알았어요. 내기예요. 수업은 가격으로 정해요. 가위바위보. 그랬어요? 빨리 엎어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파. 괜찮아요? 바지 까죽겠다. 괜찮아요. 근데 안 되겠다. 파블로시에다 엎어줘요. 이거 아니잖아요. 이거요. 우리 솜사탕 먹으러 가요. 알았어요. 저기 저쪽에 아저씨 있어요. 저기요? 피곤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몸도 더 가볍고 기분도 좋고. 그렇다니까요. 왜 내 말을 안 믿어요. 이제부터 매일 운동해요. 알았어요.